지난 12일 중구 명동 상점 앞을 지나가니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옵니다. 난방을 틀어놓은 채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하는 상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직접 세어보니 명동일대 상점 185곳 가운데 100곳이 이렇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홍익대 입구 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가 몰려있는 일명 주차장 거리 일대에는 대부분이 문을 열고 창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입니다. 화장품이나 옷을 파는 상인들은 문을 열고 닫는 여부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을 열고 장사를 할 거란 입장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장사가 안 돼서 열고 있죠. 문을 열어놓고도 사람이 좀 들어오니까? 네, 그냥 거부감 없이 들어올 것 같아요. 10분 더 들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을 하게 되면 문을 닫는 것보다 전력을 2배 가까이 더 쓰게 됩니다. 하지만 상점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와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기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정부도 여름엔 전력 수요가 많아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겨울은 여름에 비해 전력 수요가 안정적이란 이유로 단속이 아닌 계도와 홍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속을 강화하거나 에어커튼을 의무화하자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고 산업용이 55%, 일반용이 22%를 차지하는 데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해 과소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용이나 뭐 산업용에 비하면 단가 자체가 높은 편이어서요. 지금처럼 뭐 용도별로 그런 다양의 차등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원가는 동등한 똑같은 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별이라든지 뭐 계절별이나 시간별로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하지만 산업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난해 말 많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편됐지만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점들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겨울철 개문난방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